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컴입니다. 자, 오늘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컴퓨터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 컴퓨터는 오전에 막 입고가 된 제품이고요. 자,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0.1초 정도 까딱하고 안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보고, 아, 보드가 문제가 있나? 배터리가 문제가 있나? 파워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간이 파워 테스터기를 연결을 했는데, 파워 테스터기를 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켜보면 파워 서플라이 팬도 잘 돌고요. 테스터기에서 12V, 5V, 3.3V 정상으로 잘 뜹니다. 그러니까 테스트기로 봐서는 파워 이상 없네. 파워 정상이야. 제가 여러 번 껐다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온오프를 해도 정상으로 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스터기에서 정상으로 떠도 아까 같이 그런 증상들 나타날 수 있다. 고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으로 한 번쯤은 연결해서 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테스터기에서는 정상이네, 파워는 이상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원 스위치 분량으로도 컴퓨터가 안 켜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스위치 도통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연결이 되는지. 자, 테스터기, 아유, 손이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카메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스위치를 켜볼게요. 길게 누르고 짧게 여러 번. 전원 스위치는 이상이 없다. 스위치 불량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파워를 한번 꽂아서 작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다른 파워를 연결했고요. 14핀 커넥터, CPU 4핀 보조 커넥터 연결했고, 스위치도 온돼 있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동을 하죠. 화면도 뜨고, 제품은 조금 된 모델이에요. 펜티엄 G3260 CPU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는 4기가 네요. DDR3. 이런 식으로 전원이 아예 인가가 안 되거나, 아니면 0.5초 정도 빠딱 들어오다 말다, 파워 테스트기에서 연결했을 때 정상으로 뜬다 해도 실제 다른 제품의 파워를 한번 연결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가끔 고객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전원이 켜지는데 파워 테스트기에서 정상으로 뜨는데 불량이 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